난 특별히 여자들요, 여자들.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이 새벽 예배 오는 여자들을 위해서 박수 좀 쳐줘. 정말로 훌륭한 여자, 정말 훌륭한 여자. 이 새벽 예배 오는 분들은 이건 진짜 훌륭한 분들입니다. 나는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 나라를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자빠져 주무시는 분들이 안 훌륭하다 뭐 그 말은 아니고 거기가 더 훌륭하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남편을 지켜주기, 계단을 지켜주시고 민족을 지켜주시고 투표를 지켜주마,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나는 그래, 하나님이 알았으니까 이제 가서 신랑 밥해줘라, 나는 그럴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요지껏 기도하고 집에 가서 신랑 밥해주면 그 1등 부인이야, 1등 부인. 그러면 사랑받지 하고 진짜 당신은 훌륭해. 근데 이제 문제는 기도를 하다가 그 음성을 듣고 가서 밥을 해줘야 돼. 자버려 이제 기도. 눈 떠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난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면요 남자가 화를 내요. 잘 들으세요. 남자가 화를 내는 것은 새벽 예배 갔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와야 할 때 안 오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와야 할 때 안 오니까. 그러면 남자는 성질 나면 수준에 따라서 어거지 소리를 해. 성질이 나면 뻔히 새벽 예배 갔다 온 걸 알면서도 너 지금 누구 만나고 오냐 너. 아니 그러면 누구를 만나고 오려면 화장을 하고 좀 이렇게 하고 만나지, 제비지 두 째씩 들고 가서. 그게 하겠냐 그 말이요. 맞아요, 들려요. 그러면 여자가 그걸 알잖아. 우리 신랑이 화나서 그렇다. 그러면 빨리 여수짓을 해서, 아이고 여보 만나기는 누구를 만나, 아니 봐봐 이러고 누구 만나.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 왜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해. 기도하다가 좀 잤어 오늘 피곤해서. 미안해 여보 오늘 하루만 우유를 마시고 가. 그리고 내일부터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여수짓 하면 넘어갑니다. 꼭 그런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기도 오고 오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 진짜. 그게 왜 사탄이냐? 지금 우리는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을 못해서 그건 남편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아이 진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르면 틀린 줄 알아. 다른 것과 틀린 건 달라. 그건 남편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남편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까지는 얘기 않는다 이거요. 밥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밥은.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자가 잘못해. 자기가 사과를 해야 할 일인지 자기가 성질을 해야 될 일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이 어리석은 만호. 응, 만호. 이제 우리 교회가 저녁 10시 반이면 심야 기도회가 있어요. 새벽 5시에는 새벽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는 설교가 있는데 심야 기도회는 설교가 없고, 거기는 목사도 없고 전우사도 없고 그냥 기도만 있어요. 목사도 없어. 목사도 들어가면 기도하는 거고, 전우사도 전우사 들어가면 기도하는 거고, 교인들 같이 기도만 하는 거야. 찬송하고 기도하고. 역사가 거기서 다 일어나. 역사가 기도 속에서. 하고 이제 초저녁에 막 뜨겁게 기도를 하다 보면 12시, 1시쯤 되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동으로 기도가 적어지더만. 그러면 이제 다 조용히 묵상 기도로 바뀌어.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마태복음 6장 6절로 이게 이제 자동 변속이 돼. 예.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 왜냐면 이제 그때는 기도할 사람은 조용히 묵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잘 사람은 자야 될 출근을 하잖아. 그런데 이게 변속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12시간, 1시간, 주야!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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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면 본인은 충만해서 좋은데 차야 될 출근을 거 아니오. 그러니까 이제 듣다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기도다 좀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오면 돼. 아이, 교회에 잠자러 왔어? 아이, 교회에 잠자러 왔어?
기도하려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 진짜. 아니 왜 우리는 무조건 다 사탄이요? 그 사람 말이 맞잖아. 아까는 어떻게 기도했으니까 부르짖어 기도, 이제는 심야가 깊어졌으니까 응? 묵상기도 하면 마태복음 6장 기도도 해보고 예레미야 33장 3절 기도도 해보고. 아 그러면 그건 좋아 좋아 좋아지. 근데 우리는요 통성기도 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는 식사기도든 뭐든 통성기도고요, 묵상기도는요 통성기도라는 게 없어 생전에. 그것도 잘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기도빨이 약하면 통성기도 한번 못합니까? 우리는 유술도라도 뭐 아니면 도요. 여러분 막상 놀아보세요. 뭐 도보다 개컬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던지면 개 아니면 거리요. 그런데 우리는 뭐 아니면 도고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야. 여러분 회색이 더 많이요. 왜 우리는 회색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냐 그 말이요. 회색이 더 많은 것을. 왜 개컬이 인정을 안, 개컬이 더 많은 것을. 이게 무슨 화 끄는 것만 좋은 줄 알고. 여러분 이제 내가 받은 은사 귀하면 남이 받은 은사 귀한 줄도 알고 살자 그거지. 통성기도 귀한 줄 알면 묵상기도 귀한 줄도 알고, 묵상기도 귀한 줄 알면 통성기도 귀한 줄도 알아. 좋아 좋아 좋아라 이거요. 시작.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우리는 비난만 해 서로. 이쪽은 저쪽을 비난하고 저쪽은 이쪽을 비난하고. 자 대개 부부는 반대로 만납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사람은 초저녁 잠이 많더라고. 초저녁 만들면 그냥 내가 부흥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은 막 1시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완전히 입신을 해버렸어. 나는 그래도 뭐라고 안 해. 왜? 그 사람이 뭔 잠이 많으니까. 초저녁.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초저녁 잠보다 새벽 잠이 좀 있는 편이야. 나는 그게 얼마나 좋아 좋아 좋아냐 그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거면 이제 남자들은 대개 이제 텔레비 틀어놓고 이제 보는 거야. 여자는 차라리 소리 들리니까 안 돼. 아 좀 자요. 그러면 빨리 미안해 여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뭔 너무 잠만 많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에 한번 붙었어. 갖고 이제 새벽에 딱 갔어. 여자는 일어났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야. 남자 일어나야 하잖아. 못 일어나지. 왜? 또 깨졌으니까. 그러면 배신대 안 일어나냐고. 배신대 안 일어나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주시오. 잠 좀 자려고 그랬더니 그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뭐냐? 지가 잠 못 자게 한 거는 생각을 못 하고 지 잠 못 자게 했다고 성질 맞네. 남자들은 나빠. 그거는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맞는 거예요. 왜? 그래서 초저녁은 남편이 지키고 새벽은 여자가 지켜야 도둑을 안 맞지. 둘 다 초저녁에 나가 떨어지면 저녁에 도둑놈이 다 가져가고 새벽 됐는데도 둘 다 다 자빠져 주무시면 도둑놈이 다 털어가지. 좋아 좋아 좋아. 시작. 좋아 좋아 좋아. 우리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게 다 적인 줄 아는. 여러분 조화와 대립을 구분을 못해서 교회는 교회대로 진보와 보수가 다투고 정치는 정치대로 진보와 보수가 다투고. 물론 안 맞는 건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안 맞는 것은 뭐다? 조화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조화와 틀린 것을 또 구분을 못해요. 아이고 참. 다른 것은 조화를 이루겠지만 틀린 건 틀린 거지. 잘 봐요. 내가 누누이 쓰는 말이 있어. 야, 네 새끼 귀한 줄 알면 남의 새끼 귀한 줄도 알아야 돼. 그 말은 맞아요? 들려요? 맞아. 네 새끼 남의 새끼 귀한 줄 알아야지. 그러나 야, 진짜 돈 귀한 줄 알면 위조지폐 귀한 줄도 알아야 돼. 그거는 체포해야 돼. 어법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라니까. 뭔 말이 이해가 돼요?
어법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유지하지만 틀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봐요. 정통교회 중요한 줄 알면 이단교회 중요한 줄도 알아야 된다. 그거는 아니요. 그치? 그치? 그거는 아니요. 왜? 정통교회가 왜 정통교회게? 정통교회는 천국으로 가니까 정통교회고, 이단이 왜 이단이게? 이단은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이단이지. 어떻게 출처가 하나님과 미혹의 영을 같이 보며 천국과 지옥을 같이 보며, 그건 조화가 아니지. 그건 틀린 거지. 아멘? 아멘. 그런데 한국교회가 또 문제가 뭐냐? 정통은 정통이라고 하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나마나 다 이단이라고 해놓으니까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뭐 어느 놈 이단 아닌 놈 있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봐요. 보수와 진보는 조화지. 이게 정통이고 이게 이단이요. 이게 정통이고 이게 이단이요. 말 같은 소리군. 근데요, 지나온 한국 교회 역사 속에요, 많이 그분이 우리 교회하고 교단하고는 다르지만 기독교 안에 괜찮은 걸 알면서도요, 은근히 목사님들이 그것 좀 이상하더라고,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이단으로 매도하려고는 그런 기기가 좀 있었어. 적어도 이단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확실하게 어디 갈 사람을, 지옥 갈 사람을 이단이라고 해야지. 천국 가서 만날 텐데 이단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도 걱정되는 게, 거기 가서 만나면 어떻게 하려나 몰라.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네 입으로 뱉은 말이 그날에 너를 심판한다는 구절은 있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알아. 나는 자기의 얄팍한 욕심에 상대편을 자꾸 음해하는, 봐요, 나는 누누이 그런 운동을 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1번도 오셨고 3번도 오셨고 그러네. 나는 가능한 한 이렇게 운동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를 찍어주신다면 서산시를 위하고 충청남도를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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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이거요.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 예, 저는 나쁜 놈입니다. 이럴 사람 없어. 저놈은 더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남을 욕해서 되려고 하지 말고 내 장점을 부각시켜서 되게끔 하자. 남을 욕해서 내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되려고 하자. 시작.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찍어야 되겠어? 장점이 많은 사람을 찍으란 말이야. 장점이 많은 사람을. 어? 요거는 사람을 찍지 말고. 근데 국민들은 또 요건다고 같이 어리하니까 이게 정치. 이게 여러분, 정치가 문제 있기에는 정치만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우리도 문제가 있지.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공동 책임을 좀 질 줄은 알자. 적어도 대통령을 욕할 때는 대통령을 욕하지 말고 그 대통령을 지지한 나를 포함해서 욕할 수 있으면 욕을 많이 안 하지. 근데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참 비교적 훌륭합니다. 왜? 1950년 6.25 폐허된 이민족, 그때 외국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전혀 소망이 없는 나라에서 6.25 전쟁 났을 때 터키,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참전용사를 보내줬던 선진국이었어. 지금 60년 지나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터키보다 필리핀보다 얼마나 잘 사는지. 그거는 국민들의 성실함과 기업인들의 열심도 있었지만 지도자들이 나라를, 봐요. 여러분 청와대에 가서 식사해봤어? 에? 못 해봤지? 네. 청와대 가서 식사한 분들 얘기 들어봐봐. 나와서 또 사먹었대야.
왜? 왜 나와서 또 사 먹어? 에? 주는 게 시원찮아가지고.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보니까 마음 놓고 못 먹었는 거야. 국민들이 눈에 밟혀서. 그래서 그 좋아하는 골프도 안 치겠다. 그 좋은 음식도 안 먹겠다. 그런 순구원 정신으로 해서 나라가 이만큼 왔으면 존경할 줄도 알아야지. 우리는 왜 우리가 우리를 자꾸 씹어대냐 그 말이오. 나 욕하지 마라. 나를 욕하려면 나보다 훌륭해갖고 욕해봐. 네가 나보다 훌륭하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욕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은 감히 대통령을 욕할 자격도 없어. 감히 어디 군사부 일체야. 응? 임금님하고 스승님하고 아버지는 동창이요. 아니 아버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나서. 사람들도 다 그래. 너 아버지보다 낫다. 인품도 낫고 실력도 낫고 수준도 낫고 뭐 다 나서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에?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아버지는 날 보고 맨날 술 안 먹는다고 혼냈어. 경동아, 이 사나이 대장부가 말이야. 한 잔씩 할 줄 알고 그래야지. 너는 도대체 뭔 재미로 사냐? 우리 아버지가 보는 나는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나 나는 재밌어. 그러나 나는 아버지 끊으세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한참 얘기하다 보면 아버지는 아들 같고 아들은 아버지 같고 그러더만. 내가 거기서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예수 안 믿는 아버지보다 예수 믿는 아들이 아버지 같더라니까. 그 증거를 대줘? 팔순잔치가 열렸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손주들 다 왔어. 갖고 이제 거나하게 술 한잔 먹고 잔치하다 보니까 형제간이 싸움이 붙었어. 근데 어른은 애들 때 싸우면 무조건 누구를 뭐라 그래? 형을 뭐라 그래? 동생 잘 되고 왜 싸우냐고. 근데 어른 때 싸우면 무조건 누구를 뭐라 그래? 동생 뭐라 왜 형한테 대드냐고. 잘잘못이 필요 없어. 그냥 대들면 자식이 형한테 대들어 이놈아 왜? 그러면 동생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흥분해서 이래야 되는데 아, 아버지는 알지도 못하고 왜 날 뭐라 그래요? 아 형님이 경우 없는지 경우가 있거나 없거나 이모 어디 형한테 그렇게 대드냐. 아 아버지 이놈의 새끼가 어디 지혜비한테 이런. 아니 형한테 대드는 꼴을 못 보는 아버지가 자기한테 대드는 이놈의 새끼 눈을 부라리기는 이놈의 새끼. 너 당장 나가. 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게 내 집에 오지 마라 이놈아. 그래 형 아들 보고 그랬더니 세 살 먹은 서산 제일교회 다니는 수일 학생이 오더니 할아버지 원수도 사랑해야지. 누가 더 철든 거요? 성경대로 사는 세 살배기 손자가 80살은 노인네보다 더 철들은 거요. 그거 알기나야? 여러분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철들은 거예요. 아, 지금 몰라가지고. 그래도 나는 모든 면에서 우리 아버지보다 나도 난 아버지 앞에 한 번도 아니요라고 그런 얘기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이놈들아 니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못 배운 아버지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거는 자식 된 도리가 아니다. 그 가르침이 내 뇌에 꽂혀버렸어. 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요. 알아? 그런데도 내가 고향에 갔을 때 우리는 시골이라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고 옛날에 제거식, 수거식 화장실이었어. 우리 아버지가 똥을 퍼서 지게 치고 가면 아버지 제가 칠게요. 아이고 아들 못 배운 아빠가 지어야지. 훌륭한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거 치면 안 되지. 그래서 나는 치고 가는 똥통 그놈을 내가 지어서 이거 해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더만. 이게 리듬을 잘 타야 되구만 이게. 왜냐하면 툴렁툴렁 하는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막 쳐베겨가지고요 이게. 그래갖고 이게 걸음에 이게 리듬을 맞춰가지고. 누군가 내가 중학교 때 나를 가르쳐준 그 선생님의 가르침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내가 목사가 되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 공부까지 끝냈어도 아버지를 똥통을 치게 해서는 안 된다. 왜?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버지 밑에는 자식이니까. 그나마나도 그런 아버지 대신 똥통을 치워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기나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른이 계신다는 사실만 갖고도 감사해. 우리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두 분 중에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우리 내 부모님 중에 이제 장모님 한 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나마 내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우리 장모님 한 분밖에. 나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을 절대 장모님이라고 안 해. 그냥 꼭 어머니라고 그래. 작년에도 어버이날 되니까 집사람이 용돈 드리라고 그래서 봉투에다가 다 돈을 넣어가지고 그냥 돈 주는 것보다 한마디 썼어. 어머니 살아계신 만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어머니가 뭘 해줬거나 어머니가 뭐 사위에서 해줄 게 뭐 있어. 그냥 우리 집에 와서 계시니 다 내가 해주지. 그래도 계신 만도 그러니 그냥 그 말이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내가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올해도 또 5월 8일 날 되니까 당신이 용돈을 주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쓴 방법을 또 쓰면 우려먹는 거잖아. 그런 걸 재탕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어. 이번에는 그냥 현찰을 줬어. 현찰을 갖고 이제 5만 원짜리 6장을 딱 해가지고 30만 원을 해서 그놈을 그냥 맨 돈으로 봉투에도 안 넣고 가서 어머니 깜짝 놀랐네 내가. 왜? 어머니 증명사진이 돈에 나와버렸네. 똑같아요. 어머니 얼굴이 똑같아요. 어디 가서 증명사진 달라고 하면 없으면 이거 오려서 내도 되겠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났어? 똑같아요 어머니. 나는 그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무엇이 똑같아요? 사실로 보면 틀려. 근데 진실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의 수준의 차이를 알긴 하네. 사실로 보는 것과 진실로 보는 것이 뭐가 다르냐? 사실로 본다는 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게 무슨 말이냐? 야곱이 노아가 믿음이 좋지. 노아가 믿음 좋아서 방주로 여덟 짓고 구는 사람이요. 그렇게 믿음 좋은 노아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홍수 끝나고 나니까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가 놔두면 바로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먹고 하다 보니까 취해가지고 그냥 더우니까 옷을 홀딱 잡으랬어. 함이라는 아들이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탁 드러내고 자니까 그걸 보고 가서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아빠 것 다 봤네. 아 이놈 이지라로고 나 이런 거 이놈이. 응. 그러니까 샘과 야벳이 그걸 보고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 허물을 덮어줬어.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함을 저주하고 샘과 야벳을 축복해. 아니 사실대로 말했는데 본 걸 봤다고 내 저주받냐? 사실 저주받어. 그러면 샘과 야벳 받은 축복이 뭐냐? 그걸 진실이라고 그래. 그러면 사실과 진실이 다른 게 뭐냐? 있는 대로 말하면 사실이고 거기다 사랑을 보태서 보면 그걸 진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있는 대로는 사실이고 여기다가 뭘 보태면? 사랑을 보태야 이것이 진실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실 때 사실로 사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 적이 없어. 진실로 진실로. 진짜 전해기도 잘 지어내, 그죠? 근데 듣고 보니까 또 맞잖아, 그죠? 어머니를 사실로 보지 말고 진실로 보고, 목사님을 사실로 보지 말고 진실로 보고, 나라의 임금님을 사실로 보지 말고 진실로 보고, 서산의 시장님을 사실로 보지 말고 진실로 보고, 교인들을 사실로 보지 말고 진실로 보고, 우리 서로 서로 사실로 보지 말고 뭘로 보자? 진실. 모세가 낳았을 때 어머니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어. 여러분 금방 난 애기 아름다운 애 없습니다. 생각해봐.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팅팅 부른 놈이 벌거티팅 나왔는데 무슨 아이고
그놈 이쁘려면 100일은 돼야 돼. 연그러져서. 금방 나는 놈은요. 아유, 어떻게 내 새끼. 아, 어떻게 저런 놈이 나왔냐. 막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ET 나온 줄 알았대. 봤어? 금방 나눈 애기 봤지? 이뻐? 안 이쁘지? 이 아마 그 이쁜 이 형의 장동건이도 막 났을 때는 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양그러지. 그런데 금방 난 애기가 모세 어머니는 아름다운 아이다. 그게 뭘로 본 거야? 진실로 본 거야. 우리 눈에 진실이 없구나. 다 뭘로만 보는 거예요? 사실로만 봐도 내가 괜찮아. 순전 이걸로 보는 거예요. 거짓으로. 거짓으로 보는 게 금수의 시각이고 사실로 보는 게 인격자의 시각이고 진실로 보는 게 성자의 시각이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로 봤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지비가 살아있을 자격 있어? 모르긴 해도 지하실에서 맑은 하늘에 5층에서 날벼락 맞아 죽어야 돼. 내가 모르기는 해도 내 말이 맞아 틀려. 그지?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건 우리를 사실로 보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보듯 우리 또한 진실로 보고 사는 것이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보수는 진보를 뭘로 보자? 진실로 보자. 진보는 보수를 뭘로 보자? 진실로 보자. 이 민족의 진실의 시각이 없어졌다. 진실의 시각이. 사실의 시각만 있고 사실로만 봐도 괜찮은 거짓말. 나라 안에 맨 너무 거짓말만. 그 얘기는 뭘? 거짓말을 떠들치면 그 뒤에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은 마귀야. 하나님은 진실이고. 나라가 거짓말이 팽배하다 그 말은 나라 안에 귀신들이 바글바글하다 그 말이야. 그런 영적 문화를 우리가 걷어내고 바꾸어야 할 사명을 이 시대에 진 사람들의 그룹을 뭐라고 그런다고? 장사모라고 그런다고. 장사. 응? 여러분 연필 깎는 거 하나를 봐도요. 기독교 문화 꽃피운 나라 사람들.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연필 깎는 거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깎아. 칼날을 나를 향해서. 얼마나 어드네 이게. 깎기가. 그래도 다치 때려도 내가 다쳐야 된다 이거예요. 어? 이방 문화 꽃피운 나라들. 우리나라 연필 깎을 때 보세요. 이렇게 깎아. 다치 때려도 네가 다쳐야 된다 이거. 나는 살고 네가 죽어야 된다 이게. 돈 셀 때 보세요. 달러 돈은요 밖으로 셉니다. 1달러, 2달러 이렇게 주면서 세요. 너 돈 가지라고. 그게 기독교 문화야. 우리나라 문화. 탁 해서 땡겨. 안으로 막. 돈은 땡겨 막. 이리 넘어와라 이거요. 이쪽으로 다. 여러분 그것이 그런 문화 속에서 나왔다는 걸 알기나 했어? 응? 우리나라 문화. 남녀노소. 꼭 남자를 앞세워. 여자가 뒤따라와. 응? 남녀노소. 영어로는 ladies and gentlemen. 그러면 번역할 때 숙녀, 신사 여러분 이래 하잖아. 번역을 또 바꿔서 신사, 숙녀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그쪽은 여자 먼저, 우리는 남자 먼저. 계속 남자 먼저.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또 안 그래. 요걸 때는 꼭 연놈들이라고 해.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놈년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 연놈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누가 만들 때 그 의도가 있었다는 거지. 그냥 나온 것 같아도. 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바꿔야 할 문화라 그 말이오. 아멘. 네. 나는 너무 놀란 게 미국에 가면요 이렇게 교회당을 잘 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짓기에는 틀림없이 정말 희생은 장로님들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젖은 것 같아도 누군가 정말 귀한 헌금을 많이 들여서 이게 된 날. 그러면요 그런 분들은 묘지를 교회 마당에다 해줘. 그리고 거기다 기념비를 이렇게 바닥에다 깔아놔서 기념을 해. 아무개 장로님이 이렇게 귀한 일을 했다고. 아무 문제가 없어. 공동묘지가 시내 한복판에 있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서산 제일감리교회 교회 질 때 장로님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마당에다 묘지를 해놔봐. 비 오는 날은 새벽 예배 안 나와.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이 들었어? 뭔 소리? 울음소리? 소리가 뭐여? 나는 봤어. 아니 근데 잘 봐요. 잘 봐. 서양 사람들은 죽은 사람 시체를 두려워를 안 해. 가까이 두고 싶어 해. 왜 그래?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수호천사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서양 문화야. 우리 이쪽 우리나라 문화는요, 그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해. 귀신. 그러니까 히히히히. 이게 충격적인 문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도 시체가 두려워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수호천사의 문화로 바꿔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차이를 알기나 하냐 그 말이야.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의사선생님들도요, 금수의사, 인격자의사, 성자의사가 있어. 성자의사는 철저하게 환자 중심으로 치료하는 사람, 인격자의사는 그냥 객관적으로 치료하는 사람, 금수의사는 철저하게 병원 이익을 위해서 치료하는 사람. 수술 안 해도 될 걸 수술을 하고, 안 갈라도 될 걸 팍팍 갈라놓고, 분만 먹여도 될 걸 팍팍 먹여놓고, 금수의사야. 성자의사는 조금 써보고, 안 되면 조금 더 써보고, 가능한 한 적게 먹이고 낫게 하려고. 여러분 주변에 병원 갈 때 꼭 소문난 믿음의 의사 병원을 가시기를 바라요. 같은 값이라면 그 신앙 양심이 그래도 그게 더 낫다 그 말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할렐루야. 똑같은 치과가 똑같은 게 아니야. 어떻게든지 믿음 좋은 의사는 그 이빨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네요. 빼야 되겠네요. 그렇게 빼는 의사하고 가자마 빼야 되고 그만 그려. 확 빼버리든 어떻게 한대요? 뭘 어떻게 해요? 임플란트 하면 되지. 맞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해준대야 임플란트를. 오늘 여러분은 성자여, 인격자여, 금수여. 나는 알아. 말 못 얻었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은혜 받으면 성자 됐다가 시험 들면 금수 됐다가. 세상에 우리 목사님 같이 이쁜 사람이 없을 때는 성자인데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을 때는 금수고. 이 금수를 다 성자로 만드는 그룹이 있으니 그게 뭐라? 여러분, 우리 보수와 진보는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아멘. 다 보수면 좋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진보가 필요합니다. 다 진보면 좋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보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성숙함이 부족하니까 지금까지 수턴 날들 싸워만 왔는데, 작게는 가정에서 부부부터. 내가 어제도 얘기해줬잖아요. 40대 여자가 죽는 것은 은총이지만 80대 여자가 먼저 가는 건 재앙이다. 왜? 아내가 죽고 보니까 하하, 아내 빈자리가 너무 크구나. 그걸 있을 때 알고 잘해주자 그 말이야. 그래서 나왔잖아.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남편이 귀찮게 한다고 해서 그냥 응? 죽으면 속 시원한 줄 알았지만 남편이 없는 자리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왜 그걸 있을 때는 모르냐 그 말이요. 여러분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조화를 못 이루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나라에 꽃을 만들 때 이 세상에 전부 빨간색으로만 만드는 바. 세상이 뭐가 되나? 뻘건 해가지고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검은색 그냥 그게 그렇지. 다 장동건이 이영애 같이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뭐요? 잘생긴 놈 하나도 다 똑같으니. 우리 같이 못난 사람 있으니 그 사람이 잘나니, 내가 있음으로 네가 돋보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좀 못생긴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들을 우리가 받쳐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잘생긴 사람을 못생긴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그대가 있으면 나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니 고마워. 주연과 조연의 관계의 조화를 왜 우리는 주연은 조연을 무시하고 조연은 주연을 시기하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주연 없이 조연끼리 무슨 작품이 됩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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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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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러분 남편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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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내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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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목사님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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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럼 다 우리나라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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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저것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고 귀신들은 뭐 하나 모르고 저런 거 앉아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조화가 깨지는 거예요. 저 진보와 보수는 균형을 이루어야지. 조화를 이루어야지. 대립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 부르짖어 응답도 받지만 때로 은밀하게 들려오는 묵상 기도의 응답도 받으셔서 부르짖어야 될 때와 은밀하게 기도해야 될 때를 구분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성숙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끄럼 속에서만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야. 세미함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세미함 속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귀해요. 그래서 저는 내 경험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예레미야 33장 3절로 갑니다. 2판 4판 죽게 하면 까무러치게 할 때 아버지 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막 생명을 내걸을 때 있어. 그런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세게 들려와. 근데 그냥 평상시에는 은밀한 음성을 들어요. 그때는 세미하게 들려와. 이런 조화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하나님만 만나지 말고 열왕기상의 하나님도 한 번씩 만나봐라 그 말이야. 네. 아멘? 네. 네. 열왕기상의 하나님만 만나지 말고 어디서? 사도행. 그런데 이 열왕기상 19장의 하나님 세미온 하나님도 엘리야는 만났지만 네? 또 여기도 엘리야가 만나. 그게 어디냐? 18장이야. 갈멜산에서 부르짖을 때는 베드로도 여기서 베드로가 만났지만 여기서 베드로도 만나. 하하, 고넬료를 구원할 때는 하나님이 막 불 속에 역사한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했어. 아하,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은 저 조화를 안다. 네. 네?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은 저, 그러니까 엘리야가 18장에서는 뭘로 기도했는데 부르짖어서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갈멜산이야. 이때는 갈멜산. 이때는 뭔 산이야? 호렙산. 그래서 여러분은 꼭 산을 두 군데는 다녀봐. 맨 우리 한국 교회는 갈멜산 출신은 그냥 일편 다닌 갈멜산으로만 가. 호렙산도 가봐. 호렙산에는 무슨 하나님? 조용한 하나님. 아멘. 에? 갈멜산에는 부르짖는 하나님. 기도원을 양쪽으로 좀 다녀봐. 근데 우리는요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조용한 데 가면 한 대야 기도가 그냥 졸려가지고 너는 조용한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돼. 조용한 사람도 시끄러운 데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너는 부르짖는 기도를 그 양면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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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조화를 가장 먼저 이룬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요? 서산시. 할렐루야. 아멘.